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출산율을 미루다 보니 산모 5명 가운데 1명은 35세 이상입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산부인과 진료실 앞에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순서를 기다립니다. 30대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늦게까지 직장 다니고 결혼도 뭐 이래저래 늦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좀 아이가 늦게 이제 갖게 됐어요. 이 병원의 경우처럼 고령 산모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출생 관련 자료를 보면 35살 이상 고령 산모 비율은 20%를 넘었습니다. 산모 5명 가운데 1명 꼴입니다. 산모 평균 나이도 31.84세로 최고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남녀 평균 초혼 연령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하나의 원인이 될것 같고요. 또한 이제 맞벌이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그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출산이 늦어지다 보니 출생아 수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 43만 6,600명으로 전년보다 9.9% 감소했습니다. 특히 인구 1,000명 기준 출생아 수는 8.6명을 기록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른바 합계 출산율은 1.19명으로 줄어 1.3명이 기준선인 초저출산국에 재진입했습니다. 높은 교육비와 취업난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